지난 6일 캐나다 컨벤션 센터 옆에 위치한 잭풀 플라자에서 밴쿠버시의 125번째 생일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에서 밤 10시까지 잭풀 플라자 및 다운타운 등에서 다양한 볼거리들이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성인 스트리트 하키 게임 및 각종 먹거리와 볼거리들로 행사장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는 CTV 이미정 한인 앵커의 진행으로 생일 축하 공식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원주민들의 전통 공연을 시작으로 크리스티 클락 PCG 수상과 그레고어 로버슨 밴쿠버 시장 등 주요 인사의 축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7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축하 공연 직후 2010년 동계올림픽 이후 꺼졌던 성화가 다시 타오르면서 행사장의 분위기도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밴쿠버 커뮤니티 센터에서 준비한 대형 케이크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한 조각씩 무료로 나누어졌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행사장 근처에 머무르면서 밴드들의 공연과 함께 고조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I love my city. I like everything about my city. I feel a great sense of pride in this city. Happy birthday to Vancouver, my city, the city I love. Happy birthday, Vancouver. Make sure you guys. 올해로 125번째 생일을 맞은 밴쿠버시.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